자, 근데 여기 잘 봐. 어, 옛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어,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밝았을까, 깜깜했을까? 너무너무 깜깜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커다란 햇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햇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햇님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오, 햇님이 너무 길쭉한 거야. 이게 뭐야. 아이, 길쭉하면 안 되지.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짠! 햇님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밤이 됐어. 밤이 되니까 또 깜깜해졌어. 아이, 어떡하지? 아, 달림을 만들자. 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 달만 만들었는데, 별도 만들어야 돼, 별. 별도 많이 많이 만들자. 짠! 어, 만들고 있잖아. 어? 우와, 별이다. 이렇게 별을 만들고 나서, 어? 아유, 보니까 땅이 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안 되겠다. 뭘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우, 땅에다가 뭘 심었어요. 아, 뭘 자를까? 아, 이게 뭐야? 이게 파 같다, 파 같아. 양파야? 네? 하나 있어봐. 아니야, 여기에 잎이 생겨, 잎이 생기고, 어, 누구야? 어, 여기에 봉우리가 나와야 돼, 봉우리 나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와! 시작! 나와! 어쩌고. 다시 한 번, 나와! 시작! 어휴, 어쩌고. 다시 한 번, 나와! 어우, 그랬더니, 여기에, 어휴, 뭐가 피었나 했더니 꽃이 핀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았어. 아유, 좋았어. 가만있어 봐. 근데 이건 움직인 줄 못하잖아. 아, 움직이는 거 만들어야 되겠다. 아, 움직이는 거. 가만있어 봐. 움직이는 건데, 이왕이면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 날개도 달린 걸 만들었어. 하나님이. 짠. 이거야,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참 좋다. 어? 아? 근데, 와, 예쁜 새를 만들었어요. 와. 네, 한번 있어봐. 깡충깡충 뛰는 걸 만들어야지. 깡충깡충 뛰는 거 맞아. 멍멍이, 멍멍이를 만들자. 하나님이 멍멍이를 만들었어. 와. 아, 이렇게 멍멍이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짠. 이뻐라. 와우. 어우, 이뻐라. 우와. 하나, 둘, 우와. 이야. 우리 멍멍이는, 어유, 아주 그냥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썼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동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주일날이다.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어?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그때 움직이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제 보니까, 멍멍이나 새나 꽃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배를 못 드려. 기도도 할 줄 몰라. 여러분,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고양이가 찬송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예배를 못 드려. 아니, 안 되겠어. 예배 드리는 걸 만들어야지. 그렇다면, 옳지. 바람을 만들자. 바람은
남을 마음을 깨끗하게. 아,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어우, 속이라고요. 오우!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은 하트 같아, 하트. 사랑이 나노, 사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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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다. 사랑.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아. 여기 있는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뭔데요? 어?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 이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고, 다른 거, 사과, 포도, 복숭아, 감, 이런 거 다 따먹어도 돼. 그럼 정말이에요? 그래. 나는 감을 좋아해요. 그래. 근데 이 나무 열매의 선악과를 다 먹으면은 너 큰일 난다, 죽는다. 응? 네, 안 먹을게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죽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혓바닥이 불로 갈라진 동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뱀이었어요. 이 뱀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뱀은 요 속에 마귀가 들어갔나 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오우,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보겠어요. 거기에 뱀 처음 만든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이름이 이브라고 그랬어요. 이브, 하와라고도 그러고 이브라고도 그러고. 근데 하와가 어느 날 하이 산 토끼 토끼 나는 뱀이야. 아우,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근데 왜 이 나무 열매를 안 따먹는 거야? 어머, 이거 먹으면 죽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나 다른 거 먹을 거야. 나 포도 따먹을 거야. 나 사과 따먹을 거야.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니야, 이거 맛없어. 아니야. 이게 정말 맛있어. 나는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 점심, 저녁 이것만 먹어. 정말?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정말? 그럼 너 영어 ABC EFG 끝까지 해봐. 나 몰라. 이것만 먹으면 다 해. 해봐. ABC EFG HIJK LNOPQR STV 동전XYZ. 어우, 어쩜 이렇게 똑똑해? 너 부부단이 올 줄 알아? 몰라. 4, 1은 4, 4, 2는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어, 어쩜 그렇게 다 외웠어? 이것만 먹으면 돼. 어, 정말? 빨리 먹어봐. 아우, 정말 이것만 먹으면 지혜로워질까? 아우, 그럼 내가 하나 먹어야 되겠다. 냠냠냠냠냠냠. 어우, 너무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아담, 아담,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담이가 어, 왜? 응? 왜 불러? 아담, 있잖아? 저거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어떤 거? 사과 먹었어? 아니. 그럼 뭐 먹었어? 어, 나 저거. 저거가 뭐야? 이거! 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었어. 너 죽어. 안 죽었잖아. 하나님 먹게? 이거 먹으면 뚝뚝해지는데 너도 이거 먹어봐. 이거 엄청나잖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응. 부부단도 외우고 영어 단어도 다 외워. 정말? 그래, 먹어봐. 나도 그럼 하나만 먹자. 아유, 이걸 먹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숨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제 먹을 게 있는데 세상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놔둬.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막 뺏는 거야. 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싫어? 에? 싫어? 그러면 내가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오, 그래가지고 막 팔고다가 휘둘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우, 이거 봐. 나중에는 뭘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어우, 칼도 만들고, 칼도 막 만들었잖아. 나중에는, 어, 누구야? 어, 누구지? 이것은, 바로, 총이다! 다 죽었어. 어우, 세상에, 이젠 칼로 모자라가지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에, 총알이 없잖아. 어이다. 어우, 이렇게 총을 막 만들어서, 막 사람을 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아유, 막 싸우고 있어요. 안 되겠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살면은 지옥과 천국과 이렇게 싸우면서 살면 지옥에 가 천국에 가 지옥 안 되겠어.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난 지옥 가는데 아 좋은 수가 있다. 내가 나의 아들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로 이 세상에 내려가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왔어요. 첫째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 나 교회 가기 싫어. 둘째 친구들을 때리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난 친구들이 싫어. 아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난 욕심 부리고 싶어. 싸우면 안 됩니다. 난 동생이 미워 싸울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을 나중에는 어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유, 예수님 너무너무 아까워요. 예수님 너무너무 슬퍼요. 아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느냐면 무덤 속에 있었어. 무덤에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니 없네. 안 보이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응? 누구야? 우와! 어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신 거야. 죽었다가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아! 간단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쉬운 거야. 어떻게요? 네, 복음은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야. 교회. 교회를 세우면 돼. 우와 이렇게요?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일날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잘하면 다 천국에 간단다. 그럼 정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처음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갔다 오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안산에 동산교회가 생긴 거야. 안산 동산교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내가 왔었는데 그때는 저쪽에 있었어. 어린이가 3,000명 모여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2시간 동안 인용극을 했지. 인용극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2시간 걸렸어. 근데 이 3,000명이 한 명도 떠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잘 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너들은?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 아주 옛날 어느 안산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밥을 9개씩 먹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을 많이 쌌어요. 세상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똥을 쌌어요. 그리고 오줌을 12번도 뒀었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야.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20마리가 넘어, 고양이가 30마리가 넘어, 날마다 소고기를 사서 고양이 밥을 해줘야 돼. 왜? 나는 멍멍이를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고기도 수입 소고기는 호주산 미국산은 안 먹여. 나는 한우 소고기만 사다가 먹여. 왜? 비싸잖아. 그리고 맛있잖아. 우리 멍멍이들도 개태도 소고기를 먹이는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그럼 빨리 가서 우리 개들한테 소고기를 먹여야지.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날마다 굶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가 고파. 왜냐? 난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 여기서 밥 좀 더 먹어야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맛있는 불고기 냄새다. 여기서 고기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저씨!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아저씨! 아 누구냐고! 아 누구야 도대체? 누가 너희들이 날 불렀어? 아니 참 이상하다. 아니 도대체 누가 날 불렀어? 아니 도대체 누가 날 깜짝이야. 야 너 누구야? 저는 나사로입니다.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임마.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머리 맞았잖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맞았잖아. 죄송하지 마. 안 죄송합니다. 근데 날 왜 불렀어? 내가 여기서 보니까요 고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컵라면도 못 먹었어요. 나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고기 좀 주세요. 야 이놈아, 이 고기는 우리 개들한테 줄 거야. 고양이한테 줄 거야.
우리 개호국 고장에 대주는 고깃값만 하루에 200만 원어씩씩 먹여. 그리고 간식비가 300만 원이야. 나는 200만 원이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넌 거지잖아, 거지잖아. 조금만 좀 주세요. 안 돼! 우리 개한테 줄 거야. 넌 절대로 우리 개들이 먹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조금만 주세요. 아니, 이놈이. 빨리 안 가. 조금만 주세요. 가! 안 가요. 너, 아무래도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야, 아무래도 이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에이!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야! 저기, 매를 안 맞아서 그래. 에이! 어른 말을 들어야지. 에이, 뭐야. 에이, 고기 죽이 싫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몽둥이를 가지고, 에이, 무서워. 아다니, 나사로는 너무 슬퍼요. 나사로, 밥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돼.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아. 교회도 안 나오지. 예수님도 안 믿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지. 저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전도를 해야 되겠어. 예수님 믿자고. 응.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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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보세요. 아, 아니 이놈이 왜 또 집에 안 갔어? 왜 집에 안 갔어? 저는요, 아, 집이 없어요. 뭐야? 거지야, 무슨 집이 있어요? 거지가. 아, 근데 왜 또 왔어?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 100% 지옥 가. 뭐야? 내가 왜 지옥을 가? 아저씨, 교회도 안 다니지. 예수님도 안 믿지.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니지. 안 가! 목사님 말씀도 안 듣지. 안 들어! 성경도 안 보지. 안 가!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 야! 내가 왜 지옥을 가, 이놈아? 아저씨,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돈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에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어. 야,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나 행복하게 살아.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래도 나중에 지옥 가면 아저씨 후회해요. 야, 내가 왜 후회를 해? 나 절대 교회 안 다녀. 나중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은 뜨거워요.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사우나탕이야? 아니에요. 더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어.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어? 에이. 아우. 넌 안 믿어. 난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아, 이렇게 나사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부자는 절대로 교회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만 죽게 되었지요. 아, 그런데 하필이면 아, 나사로가 부자와 같은 날 죽었어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어? 누구야? 깜짝이야. 아저씨 누구세요? 머리가 왜 하얘요? 나는 전산이라. 에?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데리려고 이렇게 왔단다. 왜요? 나를 왜 데리러 왔어요?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천국이요? 난 돈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같이 돈 없는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 어,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천국을 가. 믿음이 뭐예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너 교회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너 성경 말씀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이렇게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아, 가자. 자,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천국을 가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아, 이 예. 나사로는 천국 같지만, 아, 이게 웬일이에요. 부자는요, 천국을 못 갔어요. 부자는 욕심만 부리고 날마다 고기만 구워 먹고 술만 먹다가 지옥을 간 거예요. 아유, 숨 막혀. 갑자기 심장이 움직이지가 않나 봐. 숨 막혀. 오 마이 갓. 아유.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마귀님이시다. 어, 마귀요? 그래. 내가 지옥을 간다고요? 그래.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디가? 천국에 가요. 천국 없다며. 어? 내가 없다고 그랬나? 뭐? 네가 한 말도 잊어버렸어? 네가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 오, 그렇지. 자, 빨리 가자. 지옥에 가야지. 나 안 가요. 어? 아, 안 가요. 어쭈? 아무래도 얘는 좀 너 좀 맛 좀 봐야 돼. 어, 이게 뭐예요? 아우, 날려주세요. 자, 더 좀 찔러줄까? 아니, 아니. 자, 가자. 나 안 가요. 아유, 안 가요. 아유, 갈게요. 따라와.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유, 이렇게 이 부자는 그만 아,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아유, 과연 이 지옥에 간 부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 그리고 천국을 간 천국을 간 나사로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 오늘 아, 나사로가 천국에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천국을 구경시켜줘야 되거든요. 아유, 우리 나사로가 빨리 와야 할 텐데. 어? 저기 온다. 아하하,
여기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게 주어야지. 그렇지. 온다 온다. 와, 전국은 너무 아름다워. 와, 너무 very beautiful, wonderful, unbelievable. 너무 좋아. 전국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날 천국에 데려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아, 너 때문에 머리가 꽝 받았잖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나도 면류관 씌워주셔야죠. 면류관. 아, 좋아. 전국에 온 사람들은 내가 다 면류관을 씌워줘요. 자, 이 면류관 씌워줄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땀 맞네, 땀 맞어. 아이고, 야, 잘 써, 잘 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그래, 고생이 참 많았다. 근데요, 전국에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왜? 아, 컵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아유, 전국에선 컵라면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나 치즈 먹어야 되는데. 아유, 그런 거 또 안 먹어요. 우유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런 거. 전국에서 뭐 먹어요? 저기 봐, 생명과가 보이지? 와,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야. 우와, 정말 엄청 많아요. 아, 그래. 그리고 너 수영하기 좋아하지? 네, 나 수영 좋아해요. 저기 강물에 가서 나날마다 수영해도 돼. 전국에 밤이 없어서 밤에도 수영해도 돼. 와, 밤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겨울이 없어. 와, 겨울은 추워요. 그래. 전국에 겨울도 없어요. 아, 근데 애들이 수영하는데 아우 더러워. 아니 왜? 아우 정말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애들이 수영하다가 저 물을 막 마셔요. 아우 더러워. 아니 생명 저 생명수강이 왜 더러워? 있잖아요. 애들이 수영하다가 엄마 아빠 몰래 벌레 몰래 오줌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뭘 아냐? 왜요? 전국에선 똥 오줌을 안 싸요. 에? 그럼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 전국엔 화장실도 없어. 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전국에서는 어떤 집에 살아요? 아, 저기 보석집이 보이지? 와, 저기 밝은 곳에요? 그래, 저 보석집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몇 년쯤 살아요? 그래, 몇 년쯤 살 것 같니? 100년요. 에게게. 1000년요. 에게게. 만년요. 에게게. 아니, 만년도 에게게면 100만년요. 에게게. 100만년도 그럼 얼마나 오래 살아요? 알아해봐.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유, 영원히 사는 거야. 자, 너희들도 한번 해보자. 시작. 그러면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왜 그 아저씨는 안 보이지? 누구?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아저씨가 죽었어요. 아, 나도 알아. 근데 왜 그 아저씨는 안 왔어요? 그 아저씨는 여기 못 오지.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긴 못 와요. 개도 많아요. 개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못 와요. 날마다 고기만 먹었어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천국에 못 와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유 무서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천국 구경 가자. 아, 하야부지. 네? 하야부지 지옥 구경 시켜줘요.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 구경을 시켜달래? 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유,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구경시켜줄 테니까. 다시는 지옥 구경 가자는 말 하면 안 돼? 어, 알았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자, 날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지옥 구경을 가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 빨리 와요! 이리하여, 우리, 예, 나사부는, 예, 나브라함과 같이, 아, 저, 아,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아,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렇게 지옥이 뜨거운 줄 알았더라면 아 내가 아 지옥은 뜨거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아, 마실 것도 없고 콜라도 없고 사이다도 없고 아 배고파 그리고 목이 말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안산 동상교회를 나가는 건데 어? 저기 누구야? 어? 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 그래 날 알아보는구나 어,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집문 앞에서 밥 달라고 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세요 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세요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었니? 교회를 나한테 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죠.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네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갔어. 아저씨,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저씨, 이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 지옥엔 목사님도 없어. 성경도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유, 지옥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자도 믿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처럼 거기서 올라올 수도 없단다. 나 좀 도와주세요. 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아, 왜?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안 나가고 테레비를 봐요. 그리고 어떤 때 놀러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요. 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맨날 술만 먹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맨날 담배만 피워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로를요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옥이 안 오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오늘도 전도하고 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말을 안 들어. 도와주세요. 자, 나사로야, 더 보고 싶으냐? 아니에요, 보기 싫어요. 아니, 가요. 천국 구경 가요, 천국 구경. 그래, 천국이 더 좋지. 지옥은 안 좋아. 가자. 아, 나 좀 도와주시라고요. 아, 정말 난 안 도와주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이게 뭐야? 아파! 이게 뭐야? 아파! 이게 뭐야?
나 날렸죠. 아, 나 좀 도와줘. 아, 지옥에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은 거야? 정말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기분이 이상하다. 아, 이거 또 뭐야? 아, 이러지 마. 아, 날렸죠. 여기 싫어. 나 난 저 못 가고 싶어. 이렇게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옥에 갔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